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주 빅식스 플러스는 일루미나, 벨로다인 라이다, 스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1년 4월 6일 화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그리고 오늘의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전일 사상 최고치 경신에 따른 숨 고르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가 약보합세로 마감했는데요. 다우가 0.29% 하락했고 S&P500은 0.1%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0.05% 하락했고요.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0.25% 하락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6개가 상승했고 5개가 하락했는데요. 유틸리티가 0.53%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필수 소비재가 0.33%, 또 경기 소비재도 0.33%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IT가 0.38%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어서 헬스케어가 0.36% 하락했고 산업재가 0.27%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S&P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유전체 분석 솔루션 업체입니다. 일루미나가 7.88% 상승한 $414.84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가 5.69% 상승했고요. 크루즈 여행 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아인 홀딩스, 핸드메이드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인 애쉬, 소셜미디어 업체인 트위터, 방송미디어 업체인 디스커버리, 카지노 업체인 윈리조트, 항공운송 업체인 알래스카 에어그룹, 방송미디어 업체인 바이아콤 CBS, 그리고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업체인 염 브랜즈가 오늘 S&P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 하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해보면 급여 아웃소싱 업체인 페이첵스가 4.92% 하락한 $95.42를 기록하면서 오늘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카지노 및 스포츠 베팅 업체인 펜 내셔널 게이밍,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동종 업체인 KLA, 생물제약 업체인 바이오젠, 우주항공 부품 업체인 호멧 에어로스페이스, 건강보험 업체인 센틴, 철도 차량 업체인 웨스팅하우스 에어브레이크 테크놀로지스, 제약 및 소매유통 업체인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 그리고 인적자원관리 솔루션 업체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 오늘 S&P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애플은 0.25% 상승했는데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0.49% 하락했고 아마존닷컴이 0.09% 하락했으며 알파벳이 0.44% 하락했습니다. 페이스북이 0.86% 하락하면서 오늘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고요. 테슬라는 오늘 0.08% 상승 마감했습니다. 6개 종목 중에 애플과 테슬라 2개 종목이 상승했는데요. 애플은 모건 스탠리가 동사의 서비스 사업 부문의 성장세가 월가 예상보다 강력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했고요. 대신 목표 주가는 $164에서 $15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개별 이슈가 없었고요. 아마존닷컴은 에버코어 ISI가 동사가 동종업체 중에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최대 구조적 수혜자고 또 향후 성장여력 역시 가장 강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률 상회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4,000로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알파벳은 번스타인이 동사의 실적 성장세에 힘입어서 주가가 월가의 목표 주가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와 목표 주가 $2,500 유지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에버코어 ISI가 동사의 상반기 매출 증가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와 목표 주가 $370로 커버리지를 제시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골드만삭스가 동사의 2021년 차량 인도 대수 전망치를 85만 대로 제시하고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835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동사의 높은 주가가 정당화될 여력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투자 의견 중립 그리고 목표 주가 $900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펜하이머가 1분기 실적에서 중국 비중이 컸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면서 추정했는데요. 기존 오펜하이머의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률 상회, 목표 주가는 $1,036를 제시 중입니다. 반면에 로스캐피탈이 미국과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존재는 미미하며 따라서 동사의 주가는 $150가 적당하다고 박하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6개 종목의 장 마감 동향을 살펴보면 이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플은 0.02% 하락 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com은 0.08% 상승 중입니다. 알파벳은 강보합세이고요. 페이스북도 역시 강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반면에 0.07% 소폭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유전체 분석 솔루션 업체인 일루미나는 오늘 7.88%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ILMN이고요. 오늘 4월 23일 금요일 2021 회계연도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가이던스를 오늘 상향 조정했습니다. 매출 증가율을 기존의 17~20%에서 25~2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동종업체인 에질런트 테크놀로지도 0.8% 상승했고 더머피셔 사이언티픽도 0.72%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실적 발표 전에 가이던스를 발표했던 업체가 있는데요. 필립스 66 에너지 정제 판매 유통 업체인데 지난 2월에 미국 한파로 인해서 매출이 많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가이던스 제시했는데 이에 따라서 주가가 1.47% 하락했고요. 반면에 BP는 유가 상승에 따른 실적 성장세가 기대된다면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주가가 3.46%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루미나는 장마감 후에는 0.12% 소폭 하락세에 있습니다. 오늘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인 종목입니다. 급여 아웃소싱 업체인 페이첵스가 4.92%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PAYX이고요. 장 시작 전에 2021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하면서 전망치에 부합했고 EPS는 1% 감소하면서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반면에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소폭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장전 시장에서 1% 이상 상승했지만 정규 시장에서 5%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 페이첵스의 주가는 21% 정도 상승했고요. 오늘 동종업체인 ADP,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 1.9% 하락했고 페이콤 소프트웨어는 0.06% 상승 마감했습니다. 페이첵스는 장마감 후에는 주가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라이다 업체인 벨로다인 라이다가 오늘 12.52%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VLDR이고요. 지난 1일 목요일 한국 및 모바일 맵핑 솔루션 업체인 AGM 시스템과 라이다 센서 탑재를 위한 단연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서 5일 월요일에는 물리적 보안 기술 개발 업체인 나이트스코프가 5세대 자율보안 로봇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동사의 라이다 기술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트스코프는 이제 자율보안 로봇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미 전역에 걸쳐서 100만여 시간 동안 순찰 활동에 투입되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10% 넘게 상승했고요. 동종업체인 마이크로비전은 오늘 2.36% 하락했습니다. 벨로다인 라이다는 장마감 후에는 0.63% 하락 중입니다. 이어서
주얼리 업체인 시그넷 주얼러스가 오늘 1.7% 하락했습니다. 피커는 알파벳 세 글자 SIG이고요. 주얼리 구독 서비스 업체인 락스박스를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인수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고요. 장전 시장에서는 3% 이상 상승했는데 정규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6개월간 주가는 약 65% 상승한 상황입니다.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소셜미디어 업체인 스냅이 오늘 5.12%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SNAP이고요. 애틀랜틱 증권이 동사가 메시징 플랫폼에서 광범위한 컨텐츠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진행 중인데 이를 높게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는 $75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5% 넘게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오늘 동종업체인 핀터레스트도 4.73% 상승했고 트위터도 4.3%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페이스북은 소폭 하락한 0.86% 하락을 기록했고요. 스냅은 장마감 후에도 0.65%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ETF 3개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iShares MSCI 브라질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EWZ이고요. 1.1% 상승했습니다. 브라질 주식시장에 상장된 50개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0년 7월 블랙락이 출시해서 현재 운영자산 규모는 57억 1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발레로 17.46% 비중 차지하고 있는데요. 브라질의 세계 3대 철광석 채광 업체입니다. 장마감 후에 EWZ는 0.44%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앞서서 스냅이나 핀터레스트 등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요.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 기업에 투자하는 ETF도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X 소셜미디어 ETF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SOCL이 오늘 1.5%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40개의 소셜미디어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11년 11월 글로벌 X가 출시해서 현재 운영자산 규모는 4억 2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페이스북으로 12.43%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장마감 후에 SOCL은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커머더티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글로벌 X 실버 마이너스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SIL이고요. 2.57%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41개의 은채광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10년 4월 글로벌 X가 출시해서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11억 2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위튼 프레시어스 메탈스로 19.4%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캐나다의 세계 최대 은 생산 업체입니다. SIL은 장마감 후에는 주가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6일 화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